네, 발제합니다. 네, 12월 5주차 공모주 실건주 일정입니다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휴일이나 아니든 네, 항상 일정한 네, 발제하죠. 네. 네. 별다른 일정이 없죠. 네, 26일 단석 2일차고 저 같은 경우에 아직 3주 남았고요. 네, 28일 뱃셀 권리 공매가 있을 예정이에요. 29일이 휴장이고 원래 뱃셀이 1월 2일이 신주상장 예정일이기 때문에 권리 공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29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28일 날 권리 공매가 될 테고 뱃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청약을 안 했습니다. 네, 경쟁률도 133이라고 좀 높고 유상증자, 무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주, 네, 무상증자 배정이 있고 한 주당 두 주씩이고 이거는 10날 네, 상장이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, 정말. 네, 미친 듯이. 점상이 두 번에 그 다음에 장중상장, 장중상한가, 네, 상장이 아니라 네. 그리고 조금 흘러내렸죠. 고점이 2,120원을 찍고 흘러내렸는데. 이게 증자 주식수가 기존 주식수가 네, 1330만 주인데 37만 주인데 무상증자도 거의 1 약간 넘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배가 되고 네, 두 배가 된게 다시 두 주씩 더 배정이니까는 유상증자 물량만 하면 합치면은 네, 1300만 주인데 곱하기 2가 되니까 2700만 주 정도 되겠죠. 2700만 주가 되고 2700만 주당 두 주씩 더 배주니까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죠. 총 주식수가. 네, 그러면은 3이 6, 37이 21. 몇 주인가요? 6,200만 주인가요? 6,200만 주? 아, 7,200만 주죠. 주식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건데. 유상증자에 무상증자까지 있다고 보면은, 수익률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있으면 초보자들은, 네,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, 계산하는 방법은 경쟁률이 133대 1일 정도였으니까, 발행가가 1062원이었죠. 유상증자 발행가였고요. 1억 청약했을 때 75만 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받는 주식을 75만 원 이상 팔수 있느냐,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. 뭐,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 무시하고, 헷갈리니까. 내가 들어간 돈이 75만 원이다. 아, 이거 이상만 뽑아내면 되겠다. 그리고 뭐 1억 청약해서 뭐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썼으니까 총 80만 원 이 주식을 팔아서 2124주를 팔아서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만 뽑아내면 되겠다.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나누기 네, 2일 이사를 하면은 손익분기점 한 주당 354원이 나오죠. 354원인데 이자 뭐 해서 한 360원이라고 생각하면은, 네, 1615원에서 네, 360원을 빼면은, 네. 자, 헛웃음이 나오죠. 1250원 정도, 55원인가요? 네, 한 주당 지금 현재 주가는 한 주당 1255원이 남는 겁니다. 그럼 거기다가 2000주로 곱하면은, 250만 원이 남는 거예요? 1억 청약 한 분들. 대박이 터지느냐, 아니면은 좋다가 끝나느냐, 좋다면 기분만 좋고 마느냐, 네, 그런 갈림길이죠, 사실상.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 내려올 듯 보여지고요, 사실상. 내려올 듯 보여지는데, 뭐, 아까 봤다시피 뭐 360원 정도 이상만 되면은, 익절이니까, 1000원에만 팔아도 200%가 남는 거죠, 사실상. 한번 공모주나 실권주가 이런 식으로, 무상증자 두주 붙은, 네. 붙은 적이 한번 달려나가면 다음에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실권주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?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? 실권주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장중에서 매수를 해야겠죠?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1억 갖고 있는데 1억을 다 청약하는, 장중에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요. 1억 갖고 있으면은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, 네. 복권사는 심청으로. 아이디어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.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. 다음은 DS 단석이죠. 네, 40만 원. 네. 400% 공모가 대비 400% 300% 오른 상태에서 네, 끝났고 저 같은 경우에 3주를 갖고 있고요. 거래량은 104만 주 거래됐고 장 종료 때 보니까 한 17만 주 매수 잔량 40만 원에 남아 있었고요. 시가총액 현재 2.4조가 됐고 상상이 현실이 됐죠. 근데 이게 유통 가능 물량이 123만 7천 주였습니다. 지금 뭐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실제로는 유통 가능하지만은 매도를 안한 부분들이 어마하게 많을 테고요. 기간 하약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빨주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유통 가능 비율은 뭐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게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할 분들이 있죠. 네, DS 단석 구주 매출 42만 주, 네, 실어보낸 스톤브릿지죠. 네, VC 네 42만 주를 10만 원에 실어 내보냈죠.
그럼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, 420억인데 이게 곱하기 4니까 1680억이죠. 1680억이 될 수가 있었는데 420억이 1680억이 될수 있었는데 담당자가 심할서 또는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?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주식이 남아있죠. 109만 주가 남아있습니다. 물론 이 주식은 락업에 걸려 있어가지고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 뭐 1년 후나 뭐 2년 후에 어떻게 주식 주가 갈지 모르지만 이게 잘한 판단이었는지 아닌 판단인지는 후에 밝혀지겠죠. 근데 현재상으로는 조금 판단 미스였다. 하여튼 주가가 뭐 유지할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